테나시아 정태원 기자 꼽은 오늘 주목할 만한 예능 정태건의 오예.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새 프로그램을 연달아 내놓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연예인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방송가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 됐습니다. 쿡방의 시대는 저물었지만 백종원표 예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종원이 출연하는 두 편의 예능 프로그램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됩니다. 28일 첫 방송된 KBS 백종원 클래스부터 오는 7월 2일 방송될 JTBC 백종원의 국민 음식까지 쏟아집니다. 백종원 클래스는 백종원의 KBS 예능 데뷔작입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한식 요리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백종원은 가수 성시경과 함께 전 세계 어디서든 해외의 다양한 식자재로 제대로 된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백종원의 국민 음식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글로벌 푸드의 인기 비결과 그것들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 국민 음식이 됐는지 살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TVN 강식당에서 요리를 가르친 바 있는 애지다 가수 규현과 호흡을 맞춥니다. 이로써 백종원은 월요일 백종원 클래스, 수요일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목요일 만남의 광장, 금요일 백종원의 국민 음식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백종원의 새 예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넷플릭스 백스프릿도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8월 공개 예정이며 배우 김희애, TVN 나영석 PD 등이 출연을 예고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백종원은 지난 수년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왔죠. 그의 필모그래피 대부분은 백종원 이름을 따왔습니다. 제목에서부터 그가 프로그램에 미치는 막대한 중요도와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인 백종원은 음식에 대한 깊은 조예는 물론 요식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죠. 골목식당에서는 후배 창업가를 대한 행동에서 전해지는 진정성과 열정이 많은 대중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만남의 광장에선 식자재, 유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업가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근한 말투와 재치 있는 입담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에서 홀로 1인 방송을 이끄는 호스트의 역할도 훌륭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쿡방이 한창 유행했을 때 TV 출연이 잦았던 셰프들을 현재는 보기 어렵지만 백종원표 예능은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요리를 알려주는 건 다른 셰프들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만 그가 가진 매력과 노하우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백종원은 조력자나 멘토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냈습니다. 이 때문에 백종원은 어느 방송인보다 예능 출연이 잦습니다. 이제는 그가 거쳐가지 않은 방송국을 찾기 어려울 정도고 확고한 팬덤도 갖추면서 어엿한 한 명의 예능인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죠. 하지만 예능에서 그를 다루는 문법은 한정적이고 비슷한 백종원표 예능이 늘어날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그의 프로그램도 비슷한 우려를 받습니다. 백종원은 TVN 집밥 백성생에서 새 시즌 동안 요리를 가르쳤고 지난 2월 종영된 MBC 백파더에서는 요리 초보들을 위한 기본기를 알려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자신만의 레시피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종원 클래스가 외국인을 가르치고 한식을 정파하는데 차별점을 뒀다고 한들 백종원의 요리 수업이라는 점에서 앞선 포맷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가 전파를 통해 가르칠 게 남아있을지 의문입니다. 백종원의 국민 음식은 그가 과거 해외로 떠나 현지 음식을 맛보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TVN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해외 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래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출국길이 막히자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의 포맷을 그대로 국내로 옮겨온 듯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연예인이 아니라는 백종원은 몇 년째 방송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브랜드가 된 백종원표 예능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는 과거 연예대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인 김구라는 지난해 유력한 대상 후보로 백종원을 꼽으며 상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종원 씨가 상을 받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자기 프랜차이즈에서 반값 할인하면 되지 않겠냐고 주장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낸 속 시원한 발언이었습니다. 백종원 클래스를 통해 처음 그와 호흡을 맞추게 된 성시경은 제작 발표회에서 백종원을 향해 이게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임하라 고 애정 어린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백종원 이름 석자를 내걸고 하는 프로그램은 많은 제작진의 밥줄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제는 대중도 그를 한 명의 예능인으로 바라보는 만큼 성적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연예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이 잘 되길 바라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아직 대중이 그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고 스스로도 방송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만큼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과 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 명의 출연자로서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 기아디슈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